제가 가입할 때 고지사항을 제대로 안 하고 가입했는데, 과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보험 체결 시 고지사항, 고지 의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추후 보험 사고 시 보험 청구했을 때 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바로 이 사항에 대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Nope. 고지사항은 보험회사가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 스스로가 선의의 원칙으로 고지를 해야 하며, 은폐나 혹은 거짓으로 고지했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낭패라고 하는 건 당연히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거죠.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이라는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보험 사고 시 보험금 청구할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즉 인과관계가 있느냐가 없느냐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과 관계가 없으면 지급이 되겠지만,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지급은 당연히 안 되겠죠. 가령 내가 위용종이 있었는데 고지를 안 하고 보험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위용종이 나중에 암으로 발전이 된다면 당연히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서 보험금은 안 주겠죠. 네. 아! 그런데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다쳐가지고 상해 후유장애를 보험금 청구했어요. 그런데 위용종으로 고지 위반한 내용과 제가 자전거 사고로 인한 관계가 밀접한 관계나 아니면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커스는 보험 사고 시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되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계약 전 알림 후 고지 의무의 뜻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험 가입은 보험 계약자 체결 시 보험회사가 청약서에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이를 계약자 알릴 의무, 상법상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 상태 등에 대해 정부의 청약서상 질문표를 통해 수집을 하고 보험 계약의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신체적, 환경적, 도덕적, 재정적 위험을 보험 사고 발생 전에 확인하여 계약 선택의 합리화와 보험 상품의 적정 판매를 도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 전 고지사항, 알리사항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보험 계약 체결 시이 중요한 사항, 고지만 했을 때 해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보험회사는 고지 위반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딱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고지 위반에 대한 효과, 즉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1번,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림을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2번,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림 의무. 1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림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 보험회사가 강제로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항목들을 고지만 했다 할지라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1번, 회사가 최초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때, 말 그대로예요. 이럴 때는 해지를 못하고요. 2번,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일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진단 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 1년이 지났을 때는 강제 해지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보험회사가 고지 위반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지났으면 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3번은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3년이 지났을 때는 아무리 고지 위반했다 할지라도 강제 해지를 못한다는 거죠. 요 1번, 2번, 3번은 보험 약관에 정확히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갑질, 고지 위반했다 할지라도 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고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추가 고지란 건 없습니다. 따라서 고지 위반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이 될 거라고 걱정이 된다면 해지하고 원칙적으로 다시 가입하세요. 그런데 내가 이 보험을 고지 위반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지고 가고 싶다면, 세 가지 경우에 해지 권한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 내가 노력을 하여 불이익을 안 보시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은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듯이,
알면 해지 안 당하고 모르면 해지 당하는 게 보험의 약관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유도 있게 그리고 보험금 받을 수 있는 팁 그리고 강제 해지 안 당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한 주평은 고지위반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자.